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맛있겠다. 정신 차린 지 1일 차입니다. 아니 정신 차린 지는 아니고 정신 차려야 되는 1일 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삼겹살 김치 볶아서 먹으려고요. 점심에 사실 배가 안 고팠었는데 요즘에 계속 먹었더니 뭔가 못 참을 것 같아서 점심을 간단하게 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듯하죠? 김치랑 삼겹살 볶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저녁은 뭔가 점심에 고기를 먹었더니 고기가 안 땡겨서 요거 캠핑 갈 때 사놓은 소세지인데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니 요거를 구워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점심에 삼겹살을 먹고 이 와중에 또 배가 고파서 저녁으로 연어회랑 토마토 샐러드를 했습니다. 부려부려. 김치찜을 했어요. 돼지고기 좀 국물이 많긴 한데 잘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침을 좀 먹으려고요. 요 며칠 치팅한 게 이렇게 영양이 클 줄 몰랐어요. 아침에 너무 배고파. 지금 9시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이건 어제 만든 바질 페스토 발라서 간단하게 좀 먹겠습니다. 배고파. 안 펴고 씹어 점심. 이거 토마토 저희 집에서 딴 토마토 마리네이드 또 어젯밤에 해놨거든요. 새로. 그래서 그거랑 샐러드하고 새우를 버터에 볶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질 페스토를 약간 입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점심을 먹을게요. 저녁엔 포케 해먹으려고. 포케. 그래서 지금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다 생각해놓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며칠 했다고 어젯밤에도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계속 탄수화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친듯이 먹었어요. 더 이상 너무 배가 불러서 생각 못하게 그래도 땡기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잘 참아가지고 아니 어젯밤에 잘 참아가지고 아침에 몸이 좀 가볍고 좋더라고요. 아직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어요.
얼마나 빠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밥이랑 야채든 아보카도랑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 샐러드 믹스를 넣고 같이 먹으려고요. 야채 많이 또 엄청 많이 넣어줘야지. 배가 고파요. 시도 때도 없이 진짜 미치겠어. 어쨌든 1일 1식은 이제 진짜 못하겠고 지금도 벌써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계속 호야를 보면서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라를 해먹을까 매운 것도 땡기고 또 고기 일단 고기는 무조건 먹어야지. 지금은 고기 없는 거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서 중간에 메뉴 고민을 좀 해보고 한 10분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얼른 해야 돼요. 배고파. 간단하게 배가 너무 돼지고기 넣어서 했어요. 오늘은 마라를 제가 되게 자주 먹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먹방 말고 먹는 거 대신에 마라 소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일단 마라 할 때 요거랑 요거 일단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서 먹는데 이거는 H마트에만 팔고요. 중고마트에는 팔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는 데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H마트에서 구매합니다. 저는 이게 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 맞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 싶은데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이거를 사서 먹긴 하거든요. 일단 맛이 이거는 엄청 약간 깔끔한 맛이에요. 엄청 깔끔하고 얘는 약간 그 단짠이 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보다는 요게 더 맛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짜고 달아서 아마 이게 더 맛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진짜 깔끔하게 매운맛입니다. 성분표도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 그램수가 다르긴 해요. 서빙 사이즈 그램수가 다르긴 하지만 얼추 뭐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40g에 이만큼의 성분표고 얘는 55g에 이만큼의 성분표예요. 그래서 약간 얘가 더 적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확실히 소듐이 높아요. 소듐 진짜 높아요. 2110mg 그리고 이 아이는 1420mg 소듐이 진짜 높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조금 더 높네요. 이 아이가 좀 더 높은데 여기에 에디드 슈거가 얘는 8g이고 얘는 5g인데에 비해서 얘는 1g, 2g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먹는 것 자체는 클린 키토라고 할 순 없어요. 슈거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매운맛이 가끔 땡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끔 먹는 거는 괜찮겠지 하고서 먹고는 있어요. 근데 클린 키토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이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건 제가 지금 먹다 남은 건데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다 먹었네. 제가 이거 영상 찍는다고 냅뒀나 봐요. 얘도 패킹이 돼 있어요, 따로. 이렇게 낱개로.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이런 이 향신료 건더기들이 더 많아요. 얘는 약간 페이스트라 그래야 되나? 제형이 아니라 약간 페이스트처럼 고추장 막 이런 느낌으로 소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랑 입맛이 비슷한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이게 더 맛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제가 뭐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마라샹궈나 마라탕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브랜드 제품들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블록 파티에 왔습니다. 짠.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뭔가 먹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먹어볼까 합니다. 피자를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딥디쉬에 무려. 과자 먹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가고 있거든요. 언니가 오늘 떡볶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놀러 가고 있어요. 사실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아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제 피자 먹어서 그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거절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럼 먹어야겠다. 그래서 갈게요 이랬죠. 지금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5일 동안 탄수를 덜 먹으려고 되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막판에 6일째 피자를 먹은 것과 동시에 지금 7일째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몸무게를 그냥 재지 말까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번 무너지니까 진짜 한번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치팅도 안 하고 잘 버티냐고. 근데 누구보다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한번 치팅을 하는 순간 끝이라는 걸.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렇게 한번 치팅을 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5일 동안 조금 열심히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그냥 어차피 오늘 가는 거 맛있게 먹고 오려고 해도 거기도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진짜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게. 김밥도 사실 떡볶이 해준다 그래서 떡볶이만 기대하고 왔는데 김밥이 있는 거예요. 김밥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의 7일 식단 기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